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름? 이윤영입니다. 이. 윤영, 30살이요. 지금 반도체 대기업에서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SL? 아니요, 미국계 반도체. 오케이, 외국계. 아, 국내에서? 아니요, 제가 본사에서 일하는데 재택근무라서 두 분 만나 뵙고 싶어서 컴퓨터 들고 왔어요. 컴퓨터 들고 왔어요. 진짜로? 네. 너 원래가 어디 사는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어디? 아이다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이다호? 네. 알아, 알아. 네. 아이다호 되게 자연이, 자연 친화적이고. 그쵸. 풍경 네. 좋고, 감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느낌이네요, 이건. 약간 있어요. 왜냐면, 약간 설명드리자면, 우리 그 미국식 수제 버거집 가면. 다 그 감자를. 프렌치 프라이가 이렇게 길어요, 두껍고. 그거가 아이다호 감자. 왜냐면, 감자 길어야 그렇게. 썰 수 있어. 저도 몰랐어요. 아니 나 그 많이 아니 나 그 감자를 되게 그게 맛있어서 내가 잘. 그럼 보살 때문에. 네 두 분을 맨 첫 방송 하셨을 때부터 제가 챙겨봤는데. 미국에서? 네. 아이다호에서. 네 그때부터 저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 그땐 다른 고민으로. 그래 오늘 무슨 고민으로 왔어? 제가 진지하게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은데 제가 찾는 분을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럼 뭐 연애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야? 네 제가 진지하게 연애를 해보지 않았어요. 진짜 못해 솔로? 네, 썸은 있었는데. 썸은 있었는데. 확실히 찾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럼, 그죠? 소개팅을 그러니까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짧게 한 두 시간 정도?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누구를 이렇게 탁 한 번에 뾰로롱. 운명을 믿는 편인가, 평소에? 아니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기회가 없었다. 네, 한국에 나올 때 어른들께 말씀도 드려보고 이제 부모님도 부모님 아시는 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외에 오래 살았다 보니까 그런 연이 많이... 네. 일단은 몇 살 때 미국에 간 거야? 저는 만 15살 때. 혼자서? 아니요, 가족, 아빠, 회사 이민. 일로... 네. 그래가지고 그럼 중학교 때부터 쭉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네. 대학도 미국에서 나왔고 네. 지금 한국에는 그러면 호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숙소에 에어비앤비? 네. 그러면은 재택근무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간둘 때까지 할 수 있어? 네 근데 사람 안 만나도 돼? 인사과? 코로나 때 다 줌이랑 그 팀스로 바꿔놔서 다 지금 회의 다 화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와 좋은 회사다. 미안한데 저기 뭐야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 되니? 하나로 하면은 한 1억 정도. 와우 아주 뭐 지금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어? 남자만 있으면 혹시 너 뭐 본인은 지금 원하는 상대는 한국 사람인 거지? 외국 사람은 아니고. 그쵸, 네. 그러면 그 아이다호 쪽에 한인이 얼마나 있지? 숫자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계세요. 왜냐면 거기에 네, 왜냐면 반도체 회사 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무슨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본인이 한인을 원하면 거기 가서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무슨 동호회나 뭐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지. 제가 교회 노력해봤어요. 교회 안 갔나? 가봤어요. 어때? 없어? 없었어요. 그럼. 그리고 또 제가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실리콘밸리 쪽에 이제 아시안 싱글분들이 많다고 해서. 진짜 그런 노력도 한 거야? 네. 거기서 이제 앱을 사용해서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저 약간 제가 생각이 많이 보수적이어서 일단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앱이니까. 무섭기도 했고 또 많이 진지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거기로 연락되는 그렇지 그런데 올려놓고 한 친구들이 근데 제가
그리는 그런 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 어떤 상인지 그려,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어떤 스타일인지. 경제 관념이 뚜렷하시고 돈 좀 있고. 그렇게 말했어. 맞죠. 돈 좀 있고 경제 관념이 뚜렷한 사람이 돈이 있지. 돈이 있는데 알더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관리를 하시고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관리한다. 쓰는 게 아닌데 그런 철학이 있고 배려할 줄 알고 저랑 대화로 문제를 풀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얘기도 건가? 많이 나눌 수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가 딱 되는지 위아래로 좀 얘기해봐. 제 성향이 지금 제 나이 또래랑 안 맞나 이런 생각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넌 조선시대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아 그러면 한 10살 넘은 사람 만나 그렇게 해가지고 40대 초반의 멋진 남자들은 한국에 진짜 널렸어. 두 분 보살님이 저를 보고 너무 짧긴 하지만 신뢰가 가신다면 소개팅 같은 거 해주시면 지금 나노솔로 오디션 보고 있던데 아 얘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또 아, 갔다 와가지고 누구? 은지원 은지원 은지원도 완전 별로야 은지원도 나이가 너무 많아 저 잘 몰라서 은지원 잘 모른다고? 네 신서유기 안 봤어? 15살에 가서 모르는 거야 다른 거 다 안 보고 무엇이든 물어본 날만 보는 거야 야 너무 고맙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고맙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야 우리 잘해야 되겠어 신서유기를 안 보고 보살만 봤다고? 저 장호님 때문에 연애 참견도 봐요 와 장호님 또? 야 아니 저는 이상형이 김종국님이셔서 이상형이 김종국님이셔서 그 나이? 네 김종국 76년생이야 김종국 49이야 저희 삼촌하고 차이 안 나세요 아 그러니까 괜찮냐고 야, 그러면 네. 형 종국이한테 얘기하면 안 되나? 종국이 근데 너무 인기가 아니, 많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종국이는 아까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 살짝보니 네. 걔도 좀 보수적이야 그래서 좋아요 아니 그래서 30이라고 그러면 아마 아예 형 무슨 뭐 그런 소리라도 해 종국이... 혹시 너 1회부터 우리 보살 다 봤으니까 보살 네. 나온 사람 중에 혹시 네 마음에 들었던 사람 없어? 그냥 인상이 괜찮으셨다 했던 분은 여동생 분이 오빠가 저한테 집착해요 해서 나오셨던 수제버거인데 버거 네. 버거와는 그분이 인상 차이가 인상은 좋았어 맞아 인상은 좋았어 근데 동생한테 좀 집착을 하는데 괜찮아? 아니지 사랑한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한테 집착하는 거지 사랑한 사람이 생기면 동생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누가 있어도 집착할 스타일 생겨 아니 그 우리 그때 미국에서 누구 하나 찾는 애 하나 있지 않았나? 아 있었어 하버드 많았어 하버드 병원에서 일하는 애 보스턴 저는 현재 하버드 메디컬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 작업 중에 있고요 직장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실적만 잘 나오고 그러면은 유지가 되고 지금 교수님하고도 어느 정도 그거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 네 아니 저 친구는 뭐 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네. 저 친구가 그 하버드 병원에서 지금 일을 해요 하버드 병원에서 그 약을 연구하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직장도 그렇고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친구는 지금 미국 일식집도 하나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일식당에서 일하고 연봉 많이 버는 친구 아 걔 아리조나 그래 내가 아리조나 그래.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식 요리하고 있어요 어디 미국 어디? 애리조나 애리조나 세금 포함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많이 버네 얼? 애리조나 스시 가게에서 거의 탑티어 안에 네 탑티어 안에 드는 아리조나 스시보이 그 친구 괜찮아 진짜로 내가 볼 때 우리 강추 왜냐면 그 친구가 원래 축구선수 출신인가 그랬지? 내가 그래서 딱 생각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축구선수 출신이었는데 성식 그냥 맨손으로 간 거야 맨손으로 가서 거의 뭐 엄청 잘 되는 아리조나 식당을 유명한 인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직원이었다가 그 식당을 자기가 인수했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운영 그 두 갠가 한다고 그랬지 그때 일단은
정말 괜찮은 사람 한국 들어왔다고 보스턴이라 다 때려 연락을. 내일 당장 비행기 표 끊어서 오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애리조나 스시보이, 보스턴 수제버거 33세 그 세 명을 줌으로라도 한번. 줌이 워낙 익숙하신 분이니까 줌 미팅 한번 다음에 기획해볼게요. 그래, 그래. 다음 그 보살 땐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뭐라 그럴까 자기 개발 좀 하고 있어. 어? 아니면 급하게 발레를 배운다든지 장기자랑 좀 연습하고 이러고 있어. 그건 봐줄게 우리가. 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마 연락을 할 테니까 뭐 어쨌든 거기서 아이다호에서 오면 되잖아. 네. 하여튼 우리가 잘 생각해볼게. 아, 잘했어 잘했어 했어. 있는 동안 그래도 행복하게 있고 주고 하나 닦고 오세요. 너 정도 저기 연봉 받고 그러고 있으면 줄 섰어. 미인이시지 또 연봉. 야 프로포즈 받나 보다. 벌써. 어? 이걸 뽑았네.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랄게요. 아리조나 좋아. 한번 한번 나중에 가서 소개 들어봐. 오케이. 하세요. 행복해. 네. 잘 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고 좀 지혜로운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많이 가정적인 편인데 제가 찾는 분도 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면 좋겠고 경제관념이 이렇게 바르게 서 있으신 분이면 좋겠어요. 몸하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선녀님, 동자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많이 반가웠습니다. 다음엔 좋은 분과 함께 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윤영 올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